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요셉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세포진단을 위한 림프절 질환의 조직병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QR코드를 휴대폰으로 비추시면은 강의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첫 번째, 림프노드 세포병리 진단의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스텝와이즈 어프로치에 대해서 단계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각각 이 대표적인 질환의 히스톨로지 파인딩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다이그노스틱 핏볼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림프노드 사이톨로지는 이제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장 이 부위에 이제 B9과 그다음에 메타스타틱 리전 그리고 말리그넌트 림포마의 이런 세 가지 되게 다양한 그런 질환군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이 B9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체 케이스의 90%, 그리고 이 말리그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중에서 말리그넌트 림포마의 경우에는 3%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케이스는 B9과 그다음에 메타스타틱 카시노마 또 메타스타틱 리전에 를 먼저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말리그넌트 림포마는 이제 아주 드물고, 또 그중에서는 대부분이 어쨌든 노달 림포마이기 때문에 DLBCL이라든지 또는 폴리큘라 림포마, 만틀셀 림포마, 뭐 이런 하츠킨 림포마 이런 림포마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DLBCL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리그넌트 림포마에서는 DLBCL을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된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B9 중에서는 90% 중에 60%가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지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가 이 림포마를 미믹할 수 있는 그런 소견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림파데노패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는 TB라든지 기꾸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각각에 맞는 특징적인 그런 소견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메타스타틱 리전의 경우에는 일단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환자가 다른 캔서라든지 이런 소견이 있다든지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거를 고려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메타스타틱 클러스터들은 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조금 더 진단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스텝와이즈 어프로치를 가장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소견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이지, 사이트, 사이즈, 그다음에 비심텀이 있었는지, 그리고 레디올로시 파인딩이 어땠는지, 메디컬 히스토리가 어땠는지 뭐 이런 등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보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 먼저 로파워에서 전체적인 어느 쪽 방향인지 어떤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액티브 패턴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메타스타틱 클러스터가 이제 간혹 눈에 띄게 되는 이런 메타스타틱 패턴, 그다음 이제 림포마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먼저 감을 중배열에서 저배열에서 갖게 된 이후에 고배열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이제 두셀 파퓰레이션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이게 다 컨티뉴어스한 그런 이런 세포들의 형태로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노토너스하게 라지 셀인지 모노토너스하게 스몰 셀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 질환의 이 다그노스틱 클루가 되는 그런 파인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숙지하고 있으면 진단이 조금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임상 진단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니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보여준 표인데, 임상 소견 중에서 우리가 진단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이냐 또는 멀티플 림프노드냐, 그리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미 그 기존에 진단되었던 적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진단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에이지, 심텀, 사이트, 사이즈, 타임 오브 온셋, 그리고 소노 파인딩, 그리고 이 메디컬 히스토리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아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을 먼저 보시면 저희가 뭐 초음파 소견을 다 판단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판독 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직접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노말의 경우는 이렇게 사이누소이드와 또는 이 하일룸 부분에 이 사이누소이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에코제네시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노말이나 리액티브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메타스타시스는 이렇게 버티컬하게 익스펜션을 하면서 이런 사이누소이드가 파괴되어서 이렇게 그 이레귤라한 에코제네시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인베이전 같은 것이 같이 동반이 될수 있다는 점, 그것이 메타스타시스 소견이고 림포마의 경우에는 호모지너스하게 인발먼트를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에코제네티가 없는 없 이렇게 없거나 호모지너스 하면서 이렇게 멀티플 인라지드 림프노드를 보이는 점이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배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크게 항상 예외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액티브 패턴, 그리고 메타스틱 패턴, 림프마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리액티브 패턴은 잘 아시다시피 노말 림포이드 클러스터들로 되어 있고 디스트리뷰션이 비교적 이분하면서 노말 셀룰라리티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인플라메토리 셀들이 같이 있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TB라든지 기꾸찌 같은 경우에는 네크로시스가 같이 동반될 수 있고 뉴트로필릭 인필트레이션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스테틱 패턴은 리액티브 패턴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에피스텔리알 클러스터 또는 사이코마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죠. 이제 어쨌든 이 원래 컴포넌트가 아닌 클러스터들이 이렇게 다양한 크기로 싱글 셀부터 작은 클러스터부터 큰 클러스터까지 해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것이 아주 드물게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레귤라 디스트리뷰션을 보이고 하이퍼셀룰라리티 그리고 네크로시스를 흔하게 잘 동반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싱글 디스퍼스드 된 말리건트 셀들이나 스몰 클러스터들도 같이 나오게 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림포마 패턴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하이퍼크로마틱한 림포이드 셀들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분하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지만 그리고 약간 모노토너스하지만 하이퍼셀룰라리티를 보인다는 점이 다르고요. 리액티브 패턴과 다르고, 그다음에 리액티브 셀들이 많이 같이 포함이 적게 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이파워 셀룰라 파퓰레이션 패턴을 보면 가장 이제 우리가 표준적으로 노말을 생각할 때 해야 되는 것은 이제 투셀 파퓰레이션이죠. 그래서 스몰 림포이드 셀과 라지 림포 셀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같이 섞여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지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스타틱 카시노마도 어쨌든 올려서 보게 된다면 큰이 에피텔리아 클러스터들이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림포이드 셀들과 다른 두 가지의 그런 파퓰레이션이 눈에 띄는 점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이 메타스타틱 카시노마도 이런 투셀 파퓰레이션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 그 하츠킨 림포마라든지 이런 림포마들 경우에도 일부 투셀 파퓰레이션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이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지아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패턴이겠고요. 그 다음 림포마를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메타스틱 카시노마고요. 그 다음 림포마를 생각할 때는 가장 흔한 것은 DLBCL입니다. 그래서 모노토너슬리 라지하게 보이는 그런 패턴이라서 비교적 진단이 좀 수월하게 되는 편이긴 한데 이 경우에 메타스타틱 카시노마의 경우에도 이런 형태를 띠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푸어리 디퍼런시 스퀴머스 카시노마라든지 언디퍼런시티드 카시노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좀 드물긴 하지만 간혹 볼수 있는 것이 이제 모노토너슬리 스몰. 그래서 MCL이라든지 만틀셀이라든지 림프블라스트 류케미아 림포마 이두 가지 그다음에 메타스타틱 카시노마 중에서는 스몰셀 카시노마 같은 그 말리건트 스몰 라운드 셀 튜머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컨티뉴어스한 레인지를 보이면서 자세히 뜯어보면 이 세포들이 각각 다 ATP화가 있기는 있고 또 리액티브 셀들이 많이 같이 들어와 있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보통 PTCL-NOS나 AITL 같은 안지오임눈 블라스티 T셀 림포마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은 Disease Specific Diagnostic Clue들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어제 강의를 쭉다 들으셨으면 이제 다 강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그 summary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좀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못하지만 아마도 어제 강의에서 대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각 부분별로 비나인, 말리그넌트, 메타스타틱 리전 각별로 강의를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즈 스페시픽 다이그너스틱 클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리액티브 때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 이제 덴드라이틱 림포시틱 어리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큘러 센터 셀들과 그다음 그 거기 있는 덴드라이틱 셀들과 림포이드 셀들이 이렇게 덩어리쳐져서 나오는 이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림프마에서도 볼수 있고 리액티브에서도 볼수 있긴 한데 이제 림프마에서 자주 많이 더 많이 관찰된다고 하는 이런 림포 글랜줄라 바디들. 그다음 이제 TB 톡소플라즈모시스, 사이코이도시스, 캐스쿠에치 디지즈, 하츠킨 림포마 같은 다양한 질환에서 볼수 있는 이제 그래뉼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라든지 이런 모양들, 그래서 전형적인 이 그래뉼로마의 모양을 눈에 익히고 이런 클러스터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일부 이 수프러티브 그래뉼로마토스 림파덴노패티에 해당되는 그런 질환의 경우에는 이런 이 뉴트로필릭 인필트레이션이 주변에 같이 동반이 되는 소견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이 팅저블 바디 마크로파지들이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소견, 리액티브에서 볼수 있는 소견인데요. 기꾸지에 같은 경우에는 이 마크로파지들이 사이즈가 조금 아주 크지 않으면서 C쉐입의 그런 뉴클레올라이를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로자이 도프만 디지즈에서는 이제 이런 엠프리오폴리시스가 아주 다이그노스틱한 클루가 될수 있겠고, 그다음에 더마토페틱 림파디노패스에서는 이런 그 멜라닌을 포함하고 있는 마크로파지들이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점도 이런 이 멜라닌이 무조건 보인다고 이 멜라노마를 의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네크로시스가 다양한 질환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가 또 흔하게 그 중요한 클루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RS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쉽게 놓치기 사실 되게 쉬운 그런 소견인데요. 그래서 저배율에서는 관찰할 수가 없고 저배율에서는 리액티브 패턴인데 올려서 볼때 간혹 이런 그 RS셀들이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배율 소견과 함께 고배율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처 바디라든지 러셀 바디라든지 어떤 그런 그 B셀 림포마의 어떤 디퍼런셜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시드니의 ICC 학회에 갔었는데 그때 이런 저기 림프노드 아스피레이션의 리포팅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그런 이제 그 회의가 거기에서 열렸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In Educate, Non Diagnostic 이 카테고리가 처음에 이제 있겠고요. 그 다음 B9 카테고리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게 나누기가 참 애매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리포팅 시스템을 일단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이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약간 그 AUS 또는 ALUS 그 Atypical Lymphoid Cell of Unknown Significance죠. 그래서 이 possibly benign, not fully supported by cytology and ancillary technique. 그래서 benign일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경우죠. 그리고 malignant 같지만 아주 또 확신하기 좀 어려울 때 suspicious. 그리고 이제 malignant는 이제 하치킨, 너나치킨 그리고 메타스타시스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나누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배율에서 리액티브 패턴이면서 고배율에서 투셀 파퓰레이션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이제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지아고요. 이런 덴드라이틱 림프시틱 어그레이션과 그다음 이런 림프 글랜줄라 바디 같은 것들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어그리게이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견에서도 보시면 뭐 요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폴리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까 그런 이 덴드라이틱 림포이드 어그리게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베셀도 블러드 베셀도 보이고 저배율에서 보시면 이제 약 리액티브 라지 셀도 있고 작은 스몰 셀들도 있고 스몰 셀들이 이제 아주 작죠. 그리고 적당한 셀룰라리티 그리고 이런 이 림포이드 그 이 클러스터들이 그 보일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됩니다. TBA의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이 소견들을 다 익숙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이런 네크로시스 잘 보이고 사이코이디시스 보일 수 있다는 점. 톡소플라즈모시스의 경우에도 이런 작은 스몰 그래뉴로마들이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잘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단을 하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이오스티 클루를 가지고 리액티브 패턴이면서 이런 스몰 클러스터의 사이코이도시스 그래뉼로마가 쫙 많이 나온다. 그럴 때 조금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코이도시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이런 클러스터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뉼로마가 많이 나오게 됐고 이런 바디들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기쿠치 후지모토 디지즈는 이제 어큐트 수프러티브 그래뉼로마토스 림파데노패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원래 이름이 이제 네크로타이징 히스티오시틱 림파데노패시이듯이 네크로시스가 전반적으로 심하게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 이런 에이팝토틱 바디, 캐리오렉틱 바디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함유한 이런 C쉐입의 그 이 틴저블 바디 마크로파지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캐스크레지 디지즈도 또 다른 이제 어큐트 그래뉼로마토스 림파데노패시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뉴트로필릭 인필트레이션이 같이 동반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딱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캐슬만의 경우에도 사실은 캐슬만은 사이톨로지 진단하기 어렵다고 불가능하다라고 이런 다이그스틱 클루가 없다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플라즈마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즈마 셀들이 좀 많이 관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하이알리나이즈드 베슬 클러스터들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펙셔스 모노의 경우에는 이런 에이티피칼 셀들을 보일 수 있고 약간 염증 소견도 볼 수가 있고 되게 리액티브 패턴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진단이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 HIV 림파데나이티스의 경우에 이 HIV 때문에 림파데나이티스가 생겼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M아비움 인펙션이 이제 동반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이런 네크로시스도 많이 관찰이 되고 히스티오사이트들이 디퓨즈하게 이제 있는데 그 염색을 해보면 이렇게 뉴메러스한 애시드베스 바실라이들이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배율에서 림프마 패턴을 보이는 하이퍼셀룰라리티한 호모지너스한 그런 이븐 디스트리뷰션을 보이지만 보면은 셀룰라리티가 높고 하이퍼크로마티아가 있는 그런 저배율 소견을 보이면서 고배율로 올려봤을 때 확실하게 이런 ATPR가 심하게 보이고 큰 라지셀로만 모노토너스하게 이루어진 것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리액티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저희가 접하게 되는 DLBCL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라지 셀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래서 스몰 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몰 셀을 보고 라지 셀을 같이 이게 확실하게 라지 셀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보이고 다양한 마이토틱 피규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뉴클레올라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노달에 그 흔하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자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만 버킷 림포마도 익스트라 노달 사이트 인발브를 하면서 주변 림프노드로 이 인발먼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더 호모지니어스하고 호모지니어스는 라지셀로 되어 있고 그 사이토플라즘이 거의 없으면서 뉴클레올라이가 있고요. 그다음 더 모노토너스하죠. 더 모노토너스하고 라운드하고 그리고 이런 간혹 이런 이 틴저블 바디 마크로파지들이 관찰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림포글랜듈라 바디들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임상적인 소견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상적으로 뭐 오발이라든지 또는 주변 복강 내에 어떤 메스가 있으면서 림프노드 전이 같이 있다 하면 림포마가 의심이 된다. 이런
히스토리가 메디컬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조금 수월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점. 그래서 더 이 사이톨로지 스미어에서 더 약간 블루이시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 에이지에서 영 에이지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이 이제 림포블라스 림포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지 셀이면서 모노토너스한 호모지너스한 셀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자주 보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세포질이 거의 없고 인머추어 셀들로 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견이 조직 소견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림포마 접혈에서 림포마 패턴을 보이는데 세포가 큰 세포가 아니라 약간 작은 세포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인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만틀셀 림포마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런 세포가 기준이거든요. 이게 T셀 같은 거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정상 리액티브 셀이라고 봤을 때 그거에 비교해서 이 세포도 큽니다. 크긴 크지만 라지 DLBCL 때 보는 것처럼 아주 큰 세포가 아니라 조금 작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ATPR도 뉴클레올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고 마이토시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안 보이고 하지만 확실히 보면 ATPR가 있고 그리고 주로 작은 세포들이라는 점. 그래서 만틀셀 림포마가 가장 대표적이겠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배율에서는 이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배율에서 확실하게 올려서 이 세포들이 되게 모노토너스하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다른 리액티브 셀들이 별로 없다는 점. 그 다음 드물지만 스몰 셀 또는 이제 크로닉 림포시틱 림포마 같은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아까 만틀셀보다 조금 더 작게 보이게 되고요. 더 작게 보이는 특징을 보여서 사실 진단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모노토너스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림포마 패턴이구나. 그리고 약간 모노토너스 스몰 림포마, 로그레이드 림포마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이제 마지널 존 림포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 이스트라 노달 사이트에 많이 오기 때문에 노달 마지널 존 림포마는 좀 많이 드물고 또 이스트라 노달 마지널 존 림포마에 노달 인발먼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도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주 보는 소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리액티브 셀들이 아주 많이 보여서 조직도 사실 진단이 니들 바이오프시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 세포에서도 여기서도 약간 모노토너스하다는 그 느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고배율에서. 그래서 저배율에서 림포마 패턴이 있고 고배율에서 모노토너스하게 스몰 림포사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간혹 이런 B셀, 여기 뭐 모트셀 같은 러셀 바디 같은 이런 B셀 디퍼런시에이션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 리액티브 셀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여기서 보면 되게 모노토너스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고 바이옵시에서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널 존 셀들이 증식한 이런 소견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컨티뉴어스 레인지를 보이는 저배율에서 컨티뉴어스 레인지를 보이는데 올려서 봤을 때는 뭔가 이 ATP화 셀들이 있는데 ATP화 셀들이 너무 다양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세포부터 큰 세포가 있는데 작은 세포도 보면 ATP화가 있고 큰 세포도 ATP화가 있고 결국 얘네들이 비슷한 세포들로 보이고요. 이런 마이토시스도 관찰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스몰 앤 라지의 투파 셀 파퓰레이션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하게 보면 스몰도 ATP칼, 라지도 ATP칼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리액티브 셀들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PTCL NOS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넣는 사진들은 제가 경험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 이전에 강의해 주셨던 다른 교수님들이 공유해 주신 사진들이 좋은 사진들을 제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 일부 저희 이 세포학회 이
저희 원래 집담의 케이스로 나왔던 케이스들을 제가 여기다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이 모자란 부분 텍스트북에서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사진들을 넣었는데요. 요 내용, 이 강의록을 이제 진단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카테고리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AI TL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리액티브 셀들이 많이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진단에 어려운 부분이 되지만, 보면은 작은 세포도 이상하고 큰 세포도 이상하고, 그렇다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토시스가 보인다든지, 흔하게 보인다든지, 그래서 여기도 덴드라이틱 셀, 림포사이트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땐 이런 건 그냥 리액티브에서 볼수 있는 패턴인데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지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정상 세포들이 아니죠. 그래서 진단이 사실 어려운 카테고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리액티브 패턴을 보이는데, 그 중에 림포마인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가장 어려운 하츠킨 림포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임상적인 소견이 소노 파인딩이 컨티뉴어스하게 되어 있느냐, 멀티플하게 되어 있느냐, 인라지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 이 소노 파인딩 소견이 림포마에 합당하느냐, 이런 사실 소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봤는데, 저 배열에서 봤을 때 리액티브 패턴이다 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그래도 임상에서 림포마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더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고배열에서 투셀 파퓰레이션인데 간혹 이렇게 큰 세포들이 눈에 띄었을 때 이것들을 주목을 해서 이게 이제 RS셀이라고 볼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RS셀은 이제 조직 소견은 다들 잘 아시니까요.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는 점.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놓치기가 정말 쉬워서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소견을 주로 많이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LCL과 폴리큘라 림포마를 제가 또이 카테고리에 넣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약간 DLBCL을 닮은 것처럼 보일 수도 보인 그런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세포들이 나오는데 되게 에이티피카 세포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뉴클라이가 멀티플 뉴클라이 보여서 이게 뭐 RS셀인가? 뭐 그다음에 뉴클레올라이도 보이고요. 홀스슈 쉐입이죠. 뭐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어쨌든 노달 림포마로 T셀 림포마면서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리액티브 셀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투셀 파퓰레이션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모노토너스 라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모노토너스 하지는 않습니다. 폴리큘라 림포마의 경우에는 이제 폴리큘라 에 있는 세포들 증식한 것들이 큰 세포들이 많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큰 세포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또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투셀 파퓰레이션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하게 진단을 그냥 투셀 파퓰레이션이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보면은 이 라지 셀들이 비율이 정상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 좀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ATPR가 있다는 점. 그래서 고배율에서 약간 에이티피칼 모노토너슬리 라지 한 세포들이 어느 정도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수 있고, 바이옵시에서는 이런 소견이고요. 그래서 뭐 폴리큘라 림포마 그레이드가 낮은 경우는 참 진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레이드가 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폴리큘라 덴드라이틱 셀 사이코마 같은 경우가 이제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투셀 파퓰레이션을 볼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아주 드물어서 저희가 주로 원래 집단의 케이스로 많이 보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덴드라이틱 셀 클러스터들이 많이 보이고, 거기 사이사이에 리액티브 T 셀들이 많이 섞여 있는 이런 소견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조금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하는 메타스타틱 리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셀 파퓰레이션이지만 조금 에피텔리아 클러스터가 확실하게 그래도 구분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메타스타틱 파이펠라리 카시노마 같은 경우가 서비칼에서는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블러드 스미어에 이 에피텔리아 클러스터만 덩그러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백그라운드 있으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 아데노카시노마,
렁에서도 올 수가 있고, 브레스트에서도 올 수가 있고, 다양하게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데노카시노마의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브레스트 덕탈 카시, 마테타틱 덕탈 카시노마고요. 그래서 이런 에티피칼 에피텔리아 클러스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세포들도 흩어져 있습니다. 네크로시스도 전반적으로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메타스타틱 HCC 케이스인데 원리집단의 케이스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스탈 클러스터가 많이 아주 에티피아가 심하게 보이지 않는 세포질이 좀 풍부한 이런 클러스터들로 나왔고요. 또 RCC의 경우에도 이렇게 RCC가 서비컬 렉노드까지도 메타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히스토리를 저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 말리언트 멜라노마도 이런 식으로 케이스들이 저도 몇 케이스 경험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다 보면은 이 세포들이 에티피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클러스터들도 나오고 거기에 이런 멜라닌 피그멘트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저베일에서도 이렇게 보이죠. 멜라닌 피그멘트가 있는 큰 세포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게 다그노스틱 핏볼에 해당이 되는 진단이 어려운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말리언트 스몰 라운드 셀 튜머. 그래서 스몰 셀 카시노마의 메타인데요. 스몰 셀 카시노마 자체가 사이즈가 크지 않고 그다음에 그래서 림포이드 셀들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저배율에서도 보기가 쉽지 않고 고배율에서도 이게 메타스타틱 리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리퀴드 프랩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확실히 ATP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배율에서 봤을 때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이 진단이 어려운 점이고요. 또 드물게 이런 알베올라 랍도마이어 사르코마도 전이 된 얘가 원리집단에 나온 적이 있었고 엠브리오날 랍도마이어 사르코마도 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스타틱 리전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또 스퀘머스 셀 카시노마입니다. 그래서 스퀘머스 셀 카시노마 중에 푸얼리 디퍼런시에이티드 카시노마의 경우에는 조직 소견도 참 어렵지만 이렇게 모노토너스하게 라지 셀들로 보이면서 클러스터가 많이 안 나오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진단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베이잘로이드 스퀘머스 셀 카시노마도 이런 식으로 꼭 림포이드 셀을 미미킹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언디퍼런시드 카시노마, 네초파린지알 타입 같은 경우에도 라지 셀들이 많이 있는데 꼭 DLBCL을 미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소견으로 볼 수가 있어서 임상 소견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언디퍼런시티드 네초파린지알 카시노마고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 림프노드 아스펙션 사이톨로지는 B9과 말리언트 림포마 그리고 메타스타시스의 모든 이런 질병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진단이 어렵고 하지만 이런 스텝와이즈 다이그노스틱 어프로치를 이용하면 쉽게 할수 있는데 클리니컬 파인딩 그리고 로 패턴, 로 파워 패턴 그리고 하이 파워 패턴을 모두 종합을 하고 다음에 또 디지즈 스페시픽한 그런 다이그노스틱 클루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종합하면 진단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그노스틱 핏볼에 해당되는 이런 말리언트 스몰 라운드 셀 튜머라든지 스퀘머 셀 카시노마 푸얼리 디퍼런시에이티드라든지 언디퍼런시에이티드 카시노마 같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점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